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X 4화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플라타나 박사님을 드디어 만나서 두 번째 스타팅 포켓몬인 파이리까지 받았습니다. 자, 지금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그나저나 세레나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어? 뭐야? 일단 세레나 만나기 전에 프로모션 비디오? 여기 뭐죠?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영상 하나 찍을 수 있나 본데요? 이것도 유튜브 각인가? 깐진하게 한번 멋지게 찍어봅시다. 겁나 멋있어. 남자다워. 그렇지. 과연 유튜브 각이 제대로 잡혔을지 한번 보자고요. 간다! 짜헛! 휴지! 휴지! 휴지를 잘 부탁해! 오 마이 갓. 어느 부분이 멋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이건 뭐 거의 사기꾼 수준인데. 마음에 드시나요? 이 플림은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저장해 두겠습니다. 저장하지 마! 당장 삭제! 세레나가 저쪽에 있네요. 과연 얘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따로 불러냈지? 저번에도 말했지만 고백은 안 된다. 응? 잠깐 괜찮니? 카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야? 플라드리님이랑 혹시 카르네님인가? 플라드리님은 홀로캐스터라는 영상 데이터 수신 장치를 만든, 홀로캐스터가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인데, 이거를 개발한 사람인가 봐요. 카르네님은 알고 있지? 인기는 여배우잖아. 손의 연기는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어요. 젊은 역할을 연기하고 싶으세요? 이상한 질문이네요. 젊은 곳 아름다움은 아니죠. 모든 것은 변한답니다. 오, 할머니가 되면 그걸 즐기면서 연기하고 싶어요. 참 배우의 마인드다 저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게 당신의 책임 아닌가요? 저라면 세계를 영원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아저씨 저번에도 말하는 게 상태가 좀 이상했는데, 그러면 모든 아름다움이 영원히 유지될 거니까요. 약간 부금도 그렇고 냄새가 좀 약간 나쁜 놈 냄새가 납니다. 휴지, 이분은 카르네시입니다. 자신 이외의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다면 세상은 아름다울 텐데 말이죠.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안녕 너희들은? 저는 세레나고요. 이쪽은 휴지구나. 어떻게 하세요? 아까 들렸단다. 두 명 다 멋진 이름이야. 그렇구나. 포켓몬 트레이닝 하면 모두가 승부할 수 있구나. 맞아. 이웃집 친구인 내게 한마디 할게. 아, 이거 역시 제 예상대로 흘러가네요. 아이, 고백은 안 된다니까. 나는 아직 너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너와 너 중에 어느 쪽이 강해지는지 경쟁하지 않을래? 뭐죠 이 그림은? 너는 조화 마을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행에 나섰지만 우린 이웃이기도 하고 경쟁하는 것도 재밌을 거야. 나는 지지 않겠지만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너랑 나는 라이벌이야. 그런 얘기죠? 아유, 괜히 혼자서 설레발 쳤네. 아니, 그 만화에서는 지우랑 그 세레나랑 그 달달하게 했던 러브라이 타고 그러더만 게임에서는 영 아니네요. 여기 또 뭐죠? 띠용? 오, 헤어샵인가 보다. 어서오세요. 취향에 맞는 헤어스타일 제안해드립니다. 좀 약간 스타일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건 3,000원입니다. 좀 많이 비싸네요. 그러면은 1,600원이니까 헤어스타일링만 할게요. 아니, 이거 뭐 전재산을 박아야 되네. 쇼트로 가볼까? 휴지님의 코디 매우 잘 어울리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약간 미용실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불안하던데. 이거 불안한데? 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연? 오 마이 갓. 아, 이거 뭐 머탈 도사인가요? 아니, 아, 이럴 거면 그냥 전머리가 낫잖아. 아, 머리 개맛있네. 호이호이호이호. 홀로그램에 이를 수신했다. 있잖아. 야, 여기 야색 포켓몬 쩔어. 빨리 와. 5번 렛츠 기릿. 뭐야 이 아저씨. 잠깐, 형제 자매님. 예? 오파워의 전도사입니다. 야, 이거 약간 그거네. 도를 하십니까? 그거 아니야. 아, 이거 잘못 붙잡혔네. 오파워란 포켓몬이 강해지거나 받는 용돈이 늘어나는 등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약판에 이 아저씨. 불가사의한 파워. 유대감 오파워를 받았다. 자, 일단 5번 도로로 갈게요. 베르성 도로. 뭐야? 루카리오다. 아니, 뭐야 이 도깨나 갑자기 지죠? 루카리오 기다려. 괜찮니?
루카리가 갑자기 왜 이러지? 특훈하던 중이었는데. 뭔 일이야? 뭔가 파동이라도 느낀 거야?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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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카리오가 네가 마음에 든 것 같아. 그러면 루카리오 주실 건가요? 루카리오가 되게 좋다던데. 아유, 고마워요. 제가 잘 키우도록 할게요. 루카리오는 파동을 읽어낼 수 있는 포켓몬이야. 강해 보이는 트레이너를 찾고 있는 걸지도 몰라. 아, 이거 내 소개도 안 알고 있었네. 난 사라시티의 체육관 관장, 코른이야. 관장을 여기서 또 만났네요. 자, 그럼 안녕. 안녕. 야, 루카리오. 너 나랑 같이 가는 거 아니었니? 허허, 이 자식 가만 보고 가네. 자, 일단 5번으로 빨리. 뭐야, 우리는 척하면 착이야. 쌍둥이들인가 보네. 마이논과 플러시를 보냈다. 뭐 두 마리요? 어? 와, 협동 배틀이구나. 자, 그렇다면 일단 불꽃 세례로. 불꽃 세례 이 자식아. 아, 겁나 약한데? 야, 슈구마로 나와라! 빡빡빡빡빡! 전광석화! 오, 얘한테 조금 먹히네. 물의 파동! 빵빵빵빵팡! 이 트리미아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외양을 좀 바꿀 수가 있다는데. 얘 일단 한 마리 한번 잡아볼까요? 얍. 트리미아, 푸들 포켓몬. 벅슬벅슬한 털을 깎고 다듬으면 모습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몸의 움직임도 좋아진다. 뭐 재밌는 기술 없나? 없어? 킹카 추지님, 포켓몬 승부로 보여줘. 한 마리니까 괜찮네요. 카제콘을 내보냈습니다. 몇 레벨이지? 왜가 왜가! 전기쇼크로 진짜 빨리 짜자자자자! 그렇지, 효과가 굉장했다. 마비 나이스. 아야, 우와! 데미지 뭔데? 모르겠다, 나도 한번 지자! 이게 안 죽어? 어우야. 왜가 왜가. 쪼아버려. 식차! 바이바이. 까불고 있어. 야, 이거 파이리도 바로 리자드로 지나가겠는데요? 휴지는 손톱 갈기를 발견했다. 오, 기술 머신도 하나 배웠네요? 이거 뭐 하는 기술이야? 공격력하고 명중률을 올리는 기술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목내 마을로 입성을 했습니다. 나는 이름 감정사. 원한다면 별명도 감정해주겠네. 그 고목내 마을에서 이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바꿀 수 있네요. 오케이. 슈구마루를 일단은 슈굴 반장으로 바꿔야지. 아니 그러면 얘 슈굴 반장 이제 슈굴 닌자로 진화하면 또 이름 바꿔줘야겠네. 진화할 때마다 바꿔줘야 되니까 좀 귀찮긴 하네요. 오, 맞아, 야생의 판장이 드디어 나왔네요. 이 판장은 나중에 브란다로 진화를 하는데 또 브란다가 또 간지라고 해요. 얘는 무조건 잡아야지. 이번에는 살살 패자. 째려보면 쫄 건데. 저항이 좀 거센데 너. 존말한테 잡혀라. 잡히는 것이 좋을 것이야. 오케이. 판장, 개구쟁이 포켓몬. 물고 있는 잎사귀가 트레이드마크다. 제가 지금 플러시를 잡았는데 파이리가 레벨 16으로 올랐네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파이리 진화하는 건가? 파이리는 새롭게 용의 분노를 배웠습니다. 너! 어잉? 역시나 파이리가 이제 진화하는군요. 파이리의 모습이 벌써 진화하니?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지난 시간에 얻었는데 벌써 진화를 하냐네요. 와우! 축하합니다. 파이리는 리자드로 진화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관광객이 두 명이 나오다니. 오, 굉장히 핫한데?
나에겐 이성이 정말 크게 느껴진단다. 끝! 야! 어? 메가지나에 관한 단서는 없나요? 어이? 네. 근데 메가지나란 게 뭐지? 띠용. 이봐! 그 녀석이 또 왔어! 아 벌써 그런 식인가? 7번 도로에 가볼게. 천천히 구경하라고. 저쪽이래! 어? 아! 야, 아니 잠만 보는 매 시리즈마다 등장한 게 이거 전통인가요? 어? 드르렁. 이거 참 한숨이 나올 정도로 푹 잠들어 버렸네. 상갓지 완전 기름 맞고 있어. 포켓몬 피리. 역시나 잠만 보를 깨우려면은 피리가 필요해요. 뭐야? 포켓몬 피리가 뭔데? 잠만 보를 깨우기 위해서는 이거 피리가 필요해. 근데 그거 파르펜 궁전에 있어. 뭐야? 가지러 가면 되잖아. 그리고 궁전이면 메가지나에 되는 단서도 있을 거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 X4화 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일단은 파이리를 리자드까지 진화를 시켰고, 아, 그리고 고목내 마을에 왔는데, 야, 이거 잠만보가 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네요. 그래서 이놈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파르펜 궁전으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이 잠만보 녀석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